갈 행복해요. 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네. 반겨주는 사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즐겼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요즘에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자영업자를 만나는데 내가 그냥 놀면서 그냥 한번 자영업자 만나볼까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PDM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뭐또 이제 그 가정으로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과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일을 바쁜 과정에 자영업자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짬짬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영업자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짬짬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다 콜드콜에서 연결해요? 일단 대표님이 이제 일을 가져라 해가지고 일을 갖게 됐는데, 다행히 출근이 2시 40분? 그 다음에 퇴근이 7시 30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오전에 미팅을 가져서 뭐 제품을 가져달라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저녁에 얼른 갖다 주면 되니까 계속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보통 오후 시간에 이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둬볼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들어오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이렇게 짬짬이 하는 게더 간절함도 있고, 더 행동이 더 나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오전, 저녁으로 이제 막 잡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자영업자들 만나면서 좀 많은 것들 생각하고 많은 것들 깨닫게 되죠. 네. 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떤 거를 요즘에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나요? 콜드콜로 오라고 하시는 그 대표님들은 일단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났을 때 보시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배울 때는 정말 힘들다, 힘든 건 맞지만 힘들다, 안 된다, 뭐 폐업률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트워크 할때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이렇게 소개로 아니면 콜드 컨택으로 만났을 때 그분들의 그 문제 해결이라는 그 키워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받아서 누군가를 여행을 보내야 되고 직급을 보내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소통이 안될 수도 있고 아마 그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돈 버는 기술을 일단 갖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거를 늘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활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배울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아무리 역으로 피디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께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통 능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고객님들을 정말 오래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찐 고객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어쨌든 자영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오시는 거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어제 배운 그 공급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저랑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나도 자영업을 차라리 했으면 이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배우는 것도 더 많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났으면 그래도 잃어버리는 게좀 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그렇게 배웠는데 또 자영업자들 만나다 보면 좀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많아요.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이 인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가 그러면 이제 그냥 대화를 하고 그냥 옛날에는 그한 번도 되게
소중하고 에. 맞춰가면서 이 고객님 맞아요. 소통을 하는데 시간 낭비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고객 나오지도 않고 날 이제 좀 이용하려고 하고 저한테 이제 돈을 이제 내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러신 분들 있지만 그래도 그한 번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네트워크를 할때 나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시간 할애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 이분은 아니구나라는 그 판단력이 좀 생겼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아우, 이분이 아니면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는데. 당신한테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또 와서 콜드콜하는 거죠. 그래서 콜드콜이면 무한대 인맥이 말 그대로 진짜 무한대 인맥이죠. 네,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떨리긴 하고 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지만 하다 보면 아유, 끊는 사람은 끊는 사람이지 뭐 하고. 맞아요. 그러면 네. 스스로 뒤돌아봤을 때긴 세월 동안 14년이라고 한 시간 이제 토크 마케팅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해서 1년 만에 소득을 월 1000만 원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1년 만에 올리는 것보다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면서 올려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들 그렇게 올리잖아요. 했을 때 사실 이게 뭐라고 하지? 인내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 함경진 PD 봤을 때 뒤돌아보면서 14년 동안에 우리가 뭐 물론 그 안에서 되게 무식하게 한 것도 있어.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종교식으로 한 것도 있고 정말 무지하게 한 것도 있고 정말 답답하게 한 것도 있고 정말 모르고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에 대한 인내심과 내 자신에 대한 칭찬과 그 안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그래도 다 건질 게 없어도 그래도 건질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4년 동안 내가 그 세월을, 그 시간 투자를 하면서. 뭐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더잘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4년이 됐는데 만약에 나만 생각 그러니까 그 이익만 생각하고 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틈틈이 생겨나는 그 파트너 그다음에 그 파트너들로 인해서 나오는 고객님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14년 동안 그렇게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랑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함께 이런 마음을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것 같고, 그 마음이 좀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제대로 된이 방향이 있었으면 잘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4년을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사람을 쉽게 뭐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내공에 대한 인내심은 물론 당연히 14년이 일단 다 말을 한 거고 근데 14년 동안 쭉 그렇게 막 거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쩔어 있고 나오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득이 돼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PD님 생각에는 뭐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대하는 거나 만나는 거 아직도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잘 말발이 막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14년 동안 그냥 집에 있었던 거랑 14년 동안 한 거랑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그다음에 말발도 그래도 좀 생겨났고 그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겨난 거. 네, 두렵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상처가 있든 뭘 있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아무런 공주님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피디님 보면
거의 죽다 사셨잖아요. 그 어디 암이죠? 그게? 유방암. 네, 14년 동안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어떻게 유방암까지 걸리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목숨 끝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여기 때문에 뭐가 안 됐어, 여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어, 막 그런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뭐, 그것도 다 내가 읽어놓은 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매번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나올 때 제가 이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 거기서 내가 뛰쳐나올 정도면 제가 소통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이 하라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인데 내가 떠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하여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고는 싶은데 본인들이 깨달아야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경지 PD님은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착하다. 그다음에 얘는 화를 못 낸다. 그 다음에 얘는 뭐든지 다 해준다. 라는 그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막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 쟤는 저 사람은 착하구나. 긍정적이구나. 라고 이제 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폰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더 애쓰다 보니까 나의 마음도 못 드러내고 내가 아닐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걸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그냥 내가 돼버린 것 같은 지금은.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너 아닌 건 아니라고도 얘기해 줄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게 배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14년 동안 뭔가 플러스적인 거를 배웠다기보다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오히려 더 터득하고 완전 그걸 잡게 되는 네,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14년 다 끄트머리 해가지고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거 진짜 이거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컨트롤을 좀 잘해서 방향을 좀 안내를 해줬으면 아마 또 아직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러면 되겠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다. 뭐막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긍정적인 얘기하고 동기부여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속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기부여 자체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돈하고는 이게 사실 상관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맞아. 그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돈은 돈을 벌어야 되지. 왜 자꾸 동기부여와 왜 자꾸 종교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 돈이 벌릴 것처럼 하는 그게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막 상승 국면만 맞아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하강 국면에 이제 직면하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시스템이 프레지란 부분들이고, 오늘 또 14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듣고 누군가는 이걸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스템 안에서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나와서 좀 세상을 봐라. 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냐. 나란 사람이 그냥 조용히 없어질 수도 있는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대표님.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 신중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품만 맞아요. 찍어놓으면 주위에서 몇 명만 소개하면 캐시백 이만큼 들어오고 몇 명만 소개하면 이 직급이 가고 몇명 소개하면 여행을 갈수 있어. 라는 그 체험과 동시에 막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했던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이제 막 들어가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아, 그래도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는데 뭔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깨달은 게, 정말 일정 소득이 필요하다. 예,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14년 동안 처음 들어본 근데 진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거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월 다달이 들어오는 일정 금액이 진짜 중요하다. 깨닫고,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은 정말 그걸 버리지 않고, 만약에 주부가 시작한다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용할 먹을 돈을 네가 벌어서 당신이 벌어서 할 만큼 뭔가를 가져라 부업을 하던 알바를 하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자꾸 부산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무슨 뭐 저기 다른 데 들러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부산 가더라도 걸어가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적어도 자전거도 타고 가라. 적어도 뭐 버스는 타고 가라. 적어도 KTX는 타고 가라. 심지어 비행기는 타고 가라. 약간 이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부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어쨌든 오늘 또 멋진 인터뷰였고 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잔잔한데 안에 메시지가 되게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해부해서 더 뜯어봤습니다. 이 깊이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